인기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과의 여행 영상 공개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2차 입장문을 올리며 다시 한번 사과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공개한 영상에서 여행 유튜버 곽튜브는 이나은에게 학교폭력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서 바로 인스타를 차단했었는데 피해자로서 내가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랬다라며 집단 괴롭힘 의혹이 있는 이나은에게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 여론이 들끓었었는데요. 앞서 곽튜브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학폭 피해 사실을 털어놨었죠. 특히 지난해 TVN 예능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학창시절 내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고백해 주목받았었습니다. 그런 곽튜브가 2015년 데뷔한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과 함께 여행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나은은 2021년 에이프릴 멤버들과 이현주를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져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팀 내 왕따설에 가해자로 지목되며 파문이 번졌었고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활동 재개에 나서며 곽튜브 채널에 출연했지만 결국 불똥이 곽튜브에게까지 튀어버리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곽튜브가 출연한 교육부 산하 교육TV에 게재되었던 2024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반구성 능력자를 찾아서 영상이 비공개되었고 28일 부산시에서 열리는 2024 부산국제 트러블페어의 곽튜브 여행 토크 콘서트 취소 요청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18일 오후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곽튜브 내에 커뮤니티에 이번 논란과 관련해 두 번째 글을 올리며 재차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돌아온 준빈씨의 행복여행 영상을 통해 이나은과의 이탈리아 로마 여행기를 올린 곽튜브는 논란이 일자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뒤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바 있었는데요.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곽튜브는 영상을 비공개로 돌릴 당시에는 경황이었고 두려운 마음이 빨리 사과글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이제는 조금 더 침착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글을 썼다라며 이틀 전 일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이탈리아 영상의 업로드 및 비공개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이며 영상 비공개 처리 후 정신을 차리고 관련 내용과 더불어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찾아봤다. 무지하고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나은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알고 있다가 판결 기사를 본 후 오해라고 생각해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이었죠. 곽튜브는 이나은과 여행을 함께 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러 매체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얼룩과도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상처의 깊이와 흔적은 다 다른 것인데 나에게도 상처가 있으니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하던 저의 자만이었다라고 반성했죠. 이어 나의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가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깊게 살피지 못했다. 이번 일로 지난 일이 언급되어 다시 한번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의 잘못이라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신중함을 가지겠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지금의 곽튜브가 있음을 잊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겠다라며 추석 연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글을 맺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학폭 피해자였던 곽튜브가 이런 논란에 휘말린 건 너무 아쉽네요.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이나은이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 함께 영상을 찍은 건 잘못된 판단이었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듯. 곽튜브가 사과한 건 잘한 일이지만 논란이 너무 커졌어요.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금 고개 숙인 곽튜브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